하늘 계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물학교 이야기를 들어보신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동물학교가 세워졌고 수영, 달리기, 그리고 오르기, 날기를 필수 과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리는 수영에서는 1등이었지만 오르기와 달리기에서는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제한 것을 보충하라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오리는 오르기와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고 결국 물갈퀴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 바람에 오리는 수영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수영에서 낙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토끼는 덕분에 다리가 퉁퉁 불어올라 달리기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오르기 과목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날기 점수가 낮아서 별도로 보충학습을 받아야 했습니다. 날다람쥐도 아닌데 무리하게 날려다 보니까 또 다리까지 다치게 되었고, 다람쥐는 오르기 과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반항아였습니다. 날기 수업에서도 1등을 하고 여러 과목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생님이 독촉해도 독수리는 날기 수업 외에는 도통 열의를 보이지 않으며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는 결국 자신이 잘하는 것만 고집하다가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되고 퇴학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우수 졸업생은 뱀장어가 되었다고 하지요. 뱀장어는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제 과목이 없는 유일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들 따라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살때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베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따라 살았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빨리 뛰는 토끼처럼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신경 쓰다가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글입니다.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한국교회의 영성을 좀먹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준다. 남이 좀 앞서가는 걸못 견뎌한다. 어떻게 이 민족의 한계를 교회조차 넘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밤낮 시기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희생하라면 희생도 하고 헌신하라면 헌신도 한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누군가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만은 용납하지 못한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을 수 있습니다. 희생도 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누군가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을 용납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욱 위대한 것은 바울은 다른 이들의 번영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불순한 의도로 또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며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잘나가는 야고보 또 요한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기둥 같던 베드로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잘 된다고 할례자에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정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쟁으로 시샘으로 살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가 수영만 해도 안 굶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만 날아도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다람쥐가 나무만 잘 타도 사명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토끼가 달리기에만 집중해도 동화 속의 거북이 빼고는 토끼를 이길 동물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들 신경 쓰며 정말 시샘하며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창조 세계 지도자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숲을 공부했는데요. 숲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숲에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판근이라고 나무가 뿌리로 바위를 감싸고 있는데 그 덕분에 바위를 감싼 나무는 잘 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숲에는 동물들 배설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는 그 배설물이 정말 중요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이상한 나무가 숲에는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리장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했더니 누린내가 나서 누리장나무라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누리장나무뿐 아니라 숲에는 이름 모를 잡목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습니다. 누이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벌레가 먹는 나무가 다른데 다양한 나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벌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숲에는 다양한 벌레를 먹는 다양한 새가 있게 되는 것이죠. 썩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가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30%가 썩은 나무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썩은 나무가 없으면 30%의 동물들이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나무들, 바위들, 동물들의 배설물들, 썩은 나무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사니까 숲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부족해 보이지만 성도들 각자가 내게 주신 은혜로 살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더욱 풍성한 주의 농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의 요청으로 여러 교회들을 컨설팅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원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강의를 하고 상담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지리산이 있지 않냐고, 저 지리산을 이용해서 이 게스트룸을 만들면 되겠다고, 또 잠시 후에는 지리산 가깝게 땅을 좀 사서 글램핑, 캠핑을 하고 자연과 가깝게 안식일을 보내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폐교를 하나 사서 여러 교회에 정말 개척대 캠프를 제공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께서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지리산을 안내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지리산이란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저도 지리산 가까운 그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서해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가 보이게 도면을 그려드렸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서해 바다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서해 바다라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니까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천중앙교회에 컨설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언덕에 지어져서 정말 다니기가 어렵다고 막 불평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언덕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는 이 물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내 사람들이 물을 다 쓰고 밤 2시쯤 되어야 달동네 집에서 이제 수돗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동네 언덕이 그 물사정이 안 좋은 그때에는 집값이 쌌습니다. 지금 수돗물 안 좋은 곳 있습니까? 외국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싼 집이 어디 있냐고. 외국에 비싼 집이 어디 있죠?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헐고 거기에 유리를 넣으면 정말 전망이나 풍광이 너무나 멋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도면을 그려드렸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 비슷한 이러한 식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샘나서 따라할 게 아니고 경쟁하며 뛰어들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될 때 남다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장 나무를 비롯하여 이름 모를 잡목들 때문에 더욱 풍성한 숲처럼 다양한 것들이 보이게 될 때 우리 재림교회도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거 정말 시샘하시면서 따라할 것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썼나요? 남들 의식 안 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 의식하는 속 좁은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남들 의식하면서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교회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나는 이 정도 헌신하는데 장로님은 왜 안 하냐고. 나는 이 정도 교회일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하느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 풍성히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큼 안 하는 사람 보면 괜히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돼? 하고 입이 요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식사를 잘 못하지만 교회에는 식사당번이 있습니다. 식사당번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분 좋게 정말 식사당번 하다가도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지요? 왜 나만 식사당번 해야 되는데? 하고 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박복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강장종지 같은 정말 조그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매주 식사당번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다 한들 그 마음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밥을 낼 수 있는 재정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밥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는 그 많은 은혜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주어진 정말 커다란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괜찮은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헛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비교하는 마음,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헛것이 될 뿐 아니라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방문. 그런데 이 신방을 받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무언가가 좀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을 안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맡은 직책상 또 성격상 안 받는다는 말은 못하고 억지로 받기는 하는데 누가 보여요? 신방을 안 받는 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 집사님은 안 받고 나만 신방 받느냐고 정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입이 한 발 나오지는 않고 성화되신 집사님은 입이 반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교우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집과 또 재정과 체력을 주셨다고 해보죠. 매일 교우님들 정말 대접할 수 있을까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있고서는 그 많은 은혜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은혜를 주셨나요? 더 섬기라고, 더 나누라고. 바울은 비교하며 쪼잔하게 헌신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 수고하고 우리 더 희생해도 괜찮은 맞은 마음 가짐으로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헛것이 되지 않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비교하며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더 수고해도 더 고생해도 괜찮은 마음 가짐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은혜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
하늘에 계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실 때 왜 나만 더 헌신하고 나만 더 봉사해야 되냐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